저는 달리기를 한 20분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정호수공원에 가서 저희 집에서 다리까지 달리기를 할 거고, 테스트 해볼 거는 지금 보고 계시는 윈드스토퍼, 고사의 윈드스토퍼고요. 지금은 베이스레이어로 나온 윈드스토퍼입니다. 이런 제품을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실 거고, 아마도 많이 입으시더라도 달리기나 이런 거 하시는 것보다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좀 사용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지금은 구할 수 없지만 제가 예전에 제품을 샀고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인스토퍼를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건지 입고 나서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 이게 윈드스토퍼가 오른쪽이네요. 기본적으로 자체가 좀 유연성은, 그러니까 부드러운 소재는 아니라서, 유연성 자체는 있어요. 근데 부드러운 소재는 아니라서 지금 언더아머 콜드기어를 안에 입을게요. 그 위에 바람을 막고 투습 효과를 주기 위해서 윈드스토퍼 제품을 이렇게 달리기를 할 겁니다. 윈드스토퍼는 고어텍스하고는 다르게 방풍, 투습에 맞춰져 있는 거고, 고어텍스는 말 그대로 방수, 그리고 투습, 밖에 땀을, 안에 땀을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유닛에 대한 거고, 개인적으로 뭐 이미 전 여러 번 입어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람으로 막아주고 밖에 있는 땀을, 안에 있는 땀을 밖으로 잘 배출해주는 게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뭐지? 이 언더아머 콜드기어랑 그리고 고어텍스 윈드스토퍼, 그리고 최근에는 그 유니클로 시니스 복서블리프 이제 팬티를 입고 나서 세 가지 가장 놀란 베이스 의류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입고 나가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류는 이제 팬츠는 뭐 나이키 테크니컬 팬츠, 축구용 팬츠고요. 스판덱스로 신축성이 뛰어나, 근데 보온성이 큰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지에도 언더아머 콜드기어를 입었고, 상의는 보온성이 좀 뛰어난 지금 기모 형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아디다스, 이것도 축구용으로 콘디고 22 프로 웜탑 입었고, 그 안에 그리고 안에 고어사의 윈드스토퍼를 입고, 마지막에 또그 안에는 언더아머의 콜드기어 이렇게 입었고요. 이 상태로 이제 나가서 달리기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의 온도는 영상 4도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제 그 뛰는 곳에 가서 영상을 찍고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보시면 이렇게 불고 있죠. 그래서 테스트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날씨다. 추워요. 지금 막 나와서 테스트를 하는 제 스스로가 되게 바람이 많이 분다. 저기 강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얼음이 얼어 있고, 지나가시는 분들 모두 패딩을 저렇게 껴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환기 테스트 할 경우 너무 손시려워. 엄청 바람 불고. 바람 이렇게 앞에서 맞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입어봐도 여기 지금 팔하고 이런 부분은 너무 춥거든요. 근데 윈드스토퍼를 입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바람이 들어온다는 느낌이 적어요. 그래도 확실히 체온이 지금 보고된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부분이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면적이 심장, 그리고 면적이 가장 넓은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바람을 막아주고 있다는 게, 바람 계속 부네. 뒤에서 후후후. 일단 이렇게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고 이제 집에 왔고요. 윈드스톡보는 그대로 바람을 막아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안에 이제 언더너 베이스레이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땀에 다 젖어 있네요. 아마 이거 자체를 맨살에 입었으면 더 땀을 투습을 하고 바람을 더 잘못 기능을 했을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언더머 자체의 속건성이라든지 이 투습성이 더 좋기 때문에 바람을 막아주는 용도로서 미드레이어로 입고 윈드스포를 썼고요. 일단은 그 안쪽에 땀이 약간 젖어있긴 하지만 이 윈드스포 자체도 거의 젖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투습의 이게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흥건하게 젖지 않는다, 플리스하고 대비해서. 그래서 되게 혹시나 오랜만에 입어봐도 되게 괜찮은 좋은 제품이었고, 역시 맨살을 입는 거는 그래도 이 젖꼭지나 살이 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거를 못하겠다. 그리고 등 뒤에도 만져봐도 지금 제품 자체가 흥건히 젖는 거에 땀이 고이지 않는 부분이 확실히 플리스 그런 제품을 중간에 미드레이어를 입었을 때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마저 영상을 하고, 영상을 할 필요 없겠다. 이것이 이렇게 마무리도 되겠는데, 확실히 이제 그 뭐냐 고어텍스를 입었을 때는 안에 땀이 더 영글영글 맺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게 더 불편한 느낌이 있다면, 윈드스톡 같은 경우 자체는 이제 좀 안에 땀이 더 맺는 것들이나 그 차는 게 상대적으로 덜해요.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바람을 막아주고 이 플렉시블한 유연한 형태의 미드레이어로도 쓸 수 있다는 거. 왜냐면 고어텍스 같은 경우는 미드레이어로 쓰기에는 기본적으로 너무 소재 특성 자체가 비늘에 가깝고, 그리고 뭐냐 플렉시블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고성능으로 갈수록 그런 느낌 자체가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드스토퍼 이거를 보여드렸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소재. 아, 벗고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뒤에도 보시다시피 이런 똑같은 소재로 돼 있다. 그럼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안쪽에 이런 지금 땀이 젖어 있는 부위가 조금은 보이실 텐데, 만져봤을 때 그 부위에 땀이 젖은 게 흥건하게 돼 있지 않다는 게 확실히 밖으로 수습해서 이 일정 정도의 천에 그 소재 그리고 오만의 컨디션이 땀을 배출해서 착용감이 나쁘지 않게 유지해준다는 게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윈드스토퍼 베이스레이어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